끓이시고요. 물이 끓으면 소금과 올리브유 넣어서 면을 삶아줄 거예요. 면 삶는 시간 알단테 몇 분? 8분. 그렇죠. 8분 삶아주셔야 되고요. 그동안에 마늘은 편 썰어주세요. 마늘은 편 썰어주시고 색깔을 위해서 뭐 파슬리 찹 정도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리지널. 자, 이렇게 해서요. 얇게 편 썰어주세요. 마늘은. 잘못하면 탈 수가 있어요. 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한 1년 전에 남자분이 그냥 일반적인 양식을 들고 싶은데, 그래서 뭐 간단한 거에서 특강을 쌤이 해줬는데, 이거를 페페로치노를 만드는데 새까맣게 다 태워가지고 그날 이후로 안 오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물이 팔팔 끓을 때 소금 2분의 1, 올리브유 한 작은 술, 올리브유 한 작은 술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면 넣습니다. 면을 한 번씩 섞어주시고. 정도 알단테 정도로. 자, 너무 오래 삶으면 면이 퍼지고 고소한 맛이 없어요. 면에 그래서 약간 설 익은 정도에 또 소스 만들어서 부어줄 거죠. 그죠? 조리채 받습니다. 조리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나왔죠. 자, 대신에 면수를 또 쓸 거예요. 면수 한 컵 부어 놓을 거예요. 안 헹군다. 가끔 알리오 올리오 하는데 면 삶은 물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통질은 빼듯이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그죠? 올리브유가 4큰술 들어가고 그리고 마늘하고 페페로치노 볶아서 같이 볶아서 만들어줍니다. 마늘 향과 페페로치노의 향이 나면, 그러니까 약간 마늘의 매운 향이 단향이 되고 페페로치노가 고추기름이 약간 나오면, 여기가 붉으스름해지면 그때 면을 넣고 버무려줍니다. 그리고 면수 넣고 소금 후추 반.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네.